호경 씨,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세요. 점수가 올랐어요. 내 번호 줬어요? 딴 남자한테? 아, 네. 줬습니다. 노경우 씨한테. 왜요? 아니, 호경 씨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준 거죠. 저한테 물어봤으니까. 당신은 오직 당신이 개인지 아닌지 그딴 거밖에 생각이 없지.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는지 당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? 그래, 내 마음 알아봤자 당신이 뭐 하겠어? 넌 평생 너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 거야, 변강철. 뭔 일이야, 오게? 호경 씨, 우리 상담 안 합니까? 단문이 없어요. 변강철. 이번에도 내가 져줘야 되나? 아니야. 이번엔 내가 먼저 절대 연락 안 해. 그래도 단문은... 아니야, 내가 절대 안 할 거야. 참 깨끗이도 지운다. 저기, 여기가 혹시 강호경 씨 집 아닙니까? 네? 강호경 씨 안 계세요? 전 잘 모르겠네요. 저 지나간 사람이라. 한마디씩 술 마프고. 아, 뭔 일 있었어? 고미야, 이 세상에 내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? 어? 있을까?